되게 아프다 이거. 아프다? 네, 아니야, 라섹이. 아니에요. 안 아픈 분들도 있어요. 라섹하고. 네. 한 10명 중에 한 4명은 안 아파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박혜인입니다. 지금이랑은 수술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올레이저 라섹 얘기 같은데? 되게 아프다 이거. 아프다? 네, 라섹이. 아니에요. 안 아픈 분들도 있어요. 라섹하고. 네. 한 10명 중에 한 4명은 안 아파해요. 라섹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안전한 수술을 원해서 오시거든요. 다 좋아요, 라섹. 하지만 단점은 딱 두 가지인데 통증이 막 있고 회복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한 게 이제 올레이저 라섹이 되는 거죠. 라섹은 그냥 상피를 다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피에서 사실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벗겨버리니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회복이 되고 나면 내가 수술 전에 생겨있던 상피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빗번짐 가장 없고 관절증도 가장 덜한 수술이고 그런 게 라섹의 장점인데 단점이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좀 있다는 거였는데 올레이저 라섹은 브러쉬나 알콜로 하는 수기로 이제 상피를 벗기는 방법이 아니고 레이저로 다 벗겨요 상피를. 그러니까 레이저가 직접으로 상피를 벗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통증이 줄어들고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이전 라섹보다는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균일하게 벗겨진 상피가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기존 라섹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단점을 최소화한 게 올레이저 라섹이 될 수 있어요. 시력 교정 효과는 시력 교정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환자 입장에서 편하고 수술 시간도 짧아요. 일반 라섹보다. 왜냐면 레이저로 그냥 상피를 벗기니까 수기로 계속 이제 브러쉬나 알콜로 벗기는 것보다는 한 5분 정도는 빠를걸요. 요새 올레이저 라섹 5분이면 끝나거든요. 빨리 끝내면 좋죠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끼리도 얘기하는데 수술은 빠를수록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빨라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시력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과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목표한 시력보다 더 많이 깎게 되는 거죠. 마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수기로 하는 브러쉬나 알코올 라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꼼꼼하게 깎는다고 해도 상피가 약간 덜 깎여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 사고죠. 그러고 나서 그냥 레이저를 치면 부정난시가 생겨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데 올레이저 라섹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레이저로 다 상피도 치고 안에 기질도 쳐서 시력교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주일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강하죠.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이 아프고 눈물이 계속 나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리고 빛을 못 보죠. 그런데 이제 올레이저 라섹은 평균 통증 이틀에서 3일 정도로 보통 설명드리고 이제 안 아픈 분들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고 많이 가장 길게 아픈 분들은 한 4일까지 봤어요. 예전 기존 라섹보다 훨씬 그 기간도 짧아졌고 통증의 강도도 모래알 굴러다니는 느낌이 있다. 눈물이 계속 났다. 빗번짐이 좀 있어서 불편했다. 요 정도고 사실 강도도 많이 약해졌어요. 기존 라섹보다. 끝났나요? 네. 뭐 하실 건가요? 올레이저 라섹. 근데 사실 약간 난시가 있어가지고 난시도 정확하게 교정되죠. 올레이저 라섹 혹은 라식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픈 게 싫고 빨리 일해야 된다 하면 라식 가시고요. 근데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각막 소비량이 많아요. 40 정도 라섹보다. 그것도 라섹의 안정성에 관련된 이제 이유인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수술 방법 자체가 제일 안전한 건 라섹이에요. 저는 눈에 한 번뿐인 수술인데 가장 안전한 걸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